여러분, 키오예요. 여러분, 오늘은 제가 뭘 해볼 거냐면 이제 예전부터 그 다이어트 어떻게 하냐에 대해서 진짜 많이 물어봐 주셨거든요. 그래가지고 오늘은 저의 다이어트 팁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. 근데 일단 제 이전 몸 상태를 좀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이제 원래는 52, 53kg 이 정도가 이제 제 평균 몸무게였거든요. 그래가지고 그거를 유지를 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한창 다이어트 시술, 이제 람스, HPL 막 이런 것들 있죠. 그런 거랑 그리고 이제 식욕 억제제 이런 거 같이 복용을 하면서 47kg까지 이제 쫙 뺐었어요. 근데 그러고 나서 요요가 와가지고 55kg까지 쪄버린 거예요. 진짜 그때 돈이 엄청 쓰고 그리고 이제 그 식욕 억제제를 복용하면 진짜 사람이 약간 바보가 되는 느낌? 막 기억도 잘 못하고 뭐랄까 거기 엄청나게 집착하게 되고 정신적으로도 되게 별로거든요. 그래서 그때 굉장히 좀 약간 현타가 엄청나게 왔었어요. 좀 약간 피폐해지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다이어트 하는데 너무 돈 쓰지 말자, 건강을 해치는 다이어트는 진짜 하지 말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마지막으로 몸무게 잰 게 55kg 이때가 제일 많이 나갔을 때인데 그러고 나서 이제 뭔가 좀 습관도 바꾸고 이렇게 다이어트하고 운동 병행하고 이러면서 이제 48kg 이 정도까지 48kg, 9kg 지금 왔다 갔다 하거든요. 그러면서 이제 한 2년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이게 저도 그동안 평생에 다이어트를 계속 반복을 해왔지만 이렇게 유지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거든요. 근데 이제 지금은 확실히 습관을 바꿔서 그런지 뭔가 몸에 이렇게 약간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다고 해야 될까요? 식이조절도 지금은 크게 따로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운동도 지금은 약간 쉬고 있어요. 운동은 이제 다시 시작할 생각이긴 한데 하여튼 운동도 지금 안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딱히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이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살을 빨리 빼는 방법은 아니고 좀 약간 덜 스트레스 받고 건강하게 살 빠지는 습관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? 자, 첫 번째, 절대 굶지 말기. 그리고 밥 때에 밥 꼭 챙겨 먹기. 저는 이거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요. 사실 다이어트라는 게 식이 조절이 반이니까 굶으면 당연히 빠지기는 빠지는데 이제 굶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 이제 계속 굶다 보면 이제 결국에는 폭식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. 그래서 굶고서 폭식하고 그거에 또 후회하고 스트레스 받은 다음에 또 거기에 살찔 것 같아가지고 또 굶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진짜 악순환의 연속이에요. 몸이 처음에는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제 몸 상태가 진짜 나빠진다는 게 느껴지거든요. 그래서 끼니는 절대 거르지 말고 웬만하면 이제 내가 밥 먹는 시간 있죠. 그거 시간 정해가지고 그 시간에 맞춰서 딱딱딱 먹어주는 게 중요하고 이제 거기서 조금 더 이제 체중 조절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내가 지금 먹는 밥 한 공기를 예를 들면은 거기에 이제 3분의 2 정도만 먹는다고 생각하고서 이렇게 조금씩 줄여나가면 될 것 같아요. 두 번째, 탄산음료 끊기. 이제 요거는 이제 전체적인 탄산음료라기보다 이제 액상과당이 들어간 것들 있죠. 뭐 콜라라든지 과일 음료, 요구르트 등등등 요런 것들은 조금 자제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저는 이제 원래는 엄청나게 콜라 초돌이여가지고 진짜 콜라를 막 물처럼 마시던 때도 있었는데 그때는 살 빼기 진짜 진짜 힘들었어요. 근데 이제 요새는 거의 제로 음료로 많이 마시거든요. 그래가지고 조금 더 유지하기가 진짜 수월하더라고요. 그리고 특히나 이제 커피 같은 경우에도 라떼류는 거의 안 마시고 웬만하면 아이스 아메리카노, 그 다음에 이제 콤부차라든지 아니면은 물에다가 약간 레몬 타서 마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마실 거를 또 바꿔줘가지고 그런 식으로 또 유지하는데 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. 세 번째, 9시 이후의 야식은 금지. 이제 약간 간헐적 단식 같은 거 보면은 막 6시 이후로부터 안 먹는다든지 약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잖아요. 근데 사실 6시면은 이게 직장인들은 또 약간 그 시간 맞추기가 되게 쉽지가 않잖아요.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여유 있고 느슨하게 9시 이후에 이제 뭐 야식 뭐 시켜 먹지 않는다 약간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자기 전에 정 배가 고프다 이러면 빨리 자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먹는 거. 너무 당연한 소린가? 하여튼 그것이 좋다. 그래서 이제 저는 좀 약간 다이어트 할 때 규칙을 하나 세우는 게 있거든요. 뭐냐면 자기 전에 꼬르륵 소리가 난다 이러면 그날 성공한 거다. 오늘 다이어트 성공했다 약간 이런 느낌이 살짝 있어요. 자기 전에 이제 꼬르륵 소리 날 때 이제 얼른 잠들고서 아침에 일어나서 뭐 먹든지 웬만하면은 이제 눈 떠 있을 시간에 먹고 잘 때는 음식물 없이 이렇게 속이 편한 상태로 자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.
또 이게 처음에는 배고파서 죽겠지만 또 이게 이틀 되고 3일 되고 이러다 보면은 이게 배고픔을 약간 즐기게 되는 경지에 이르게 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좀 약간 배고픔을 즐겨라 이런 느낌. 네 번째, 포만감이 느껴지기 직전에 식사 멈추기. 이제 요것도 제가 다이어트 시즌에는 꼭 지켜주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. 요렇게 하면 사실 진짜 100% 살이 안 빠질 수가 없어요. 특히나 맛있는 거 먹으러 가면 사실 내 배는 어느 정도 찼는데 이게 머리로 먹고 있는다는 느낌? 뭔지 아시죠? 내 몸이 필요한 만큼은 다 먹었는데 뭔가 머리로 더 먹고 싶다 이런 욕심 때문에 더 먹게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. 그래가지고 그거를 강력하게 좀 의지력으로 조절을 해주는 거, 그게 중요합니다.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음식 남기는 게 아까우니까 이제 조금만 시키게 되고, 이제 조금만 시키게 되면 또 이제 환경 보호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석이조로 좋다. 그래서 이제 포만감 느껴지기 전에 식사 멈추기, 그리고 배부른데 억지로 먹지 말기. 이것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고요. 다섯 번째, 계속 활동적으로 몸 움직여주기. 이제 요거는 뭐냐면 이제 주말 같은 때 이제 집에서 이렇게 가만히 늘어져 있지 말고 뭐 청소도 하고 막 이것저것 막 빨래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몸을 이제 계속 움직여주는 거예요. 몸을 못 살게 굴어가지고 이제 운동만큼 뭔가 칼로리가 소비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실생활에서 이게 칼로리가 자연스럽게 소비가 될 수 있게 그런 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좋다. 여섯 번째, 3일 습관 들이기. 이제 이거는 사람마다 좀 개인차가 있긴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습관 들이는데 3일 정도 있으면은 조금 그게 살짝 몸에 익는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. 특히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이런 것도 한 3일 정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더 잘 일어나게 되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 다이어트 습관을 3일 정도를 좀 유지를 해보고 나면은 이제 뭐 작심 3일이라고 또 하루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. 그러면 또 3일 유지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요게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이렇게 몸매 습관으로 이렇게 녹아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하다가 또 혹시 폭식하게 되는 날이 올 수도 있거든요. 그럴 때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뭐 그 다음 식사 때 뭐 양을 좀 줄인다든지 아니면은 그날은 좀 식사 마감을 좀 일찍 한다든지 그날 뭐 6시까지만 이제 먹겠다 막 이런 식으로 조금 유도리 있게 이렇게 조절해가면서 또 다음날의 사이클을 또 정상적으로 굴려주는 거, 그게 진짜 중요. 자, 이렇게 해서 7가지 저의 다이어트 습관을 한번 설명해봤는데요. 사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좀 약간 체중 조절을 조금 더 하고 싶다 이러실 때는 이제 운동까지 같이 병행을 해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다이어트 하실 수 있습니다. 저도 이제 이 습관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지고 이제 차차 운동도 또 다시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. 하여튼 요즘 전반적으로 좀 약간 마름의 기준이 되게 빡세졌다고 해야 하나? 요새 보면은 어린 학생들도 이렇게 뭔가 약을 먹어서 살을 뺀다 요런 게 되게 좀 약간 자연스러워진 그런 느낌이 많이 보이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진짜 어른의 입장으로서는 사실 굉장히 좀 걱정이 되고 최대한 건강하게 다이어트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. 사실 이게 우리 몸은 지금 100세까지 이 하나의 몸뚱아리로 계속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이 젊어가지고 수명을 벌써 깎아버리면은 나중에 아주 너무 힘들 것 같아요. 그래서 절대 극단적으로 막 굶고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건강하게 습관 들이셨으면 좋겠어요.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저희 다이어트 팁 한번 설명해봤고요.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안녕!